자, 오늘 마지막 내용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만들면 되겠죠? 이제 탑바가 아니라 뭐 레프트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레프트바라고 해서 집어넣을게요. 다시 한번 큰 그림. 자, 전체 이 레이아웃에 의해서 좌와 우로 나눠져 있고, 우에는 섹션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좌에는 이렇게. 다음에 콘 같은 거 필요 없고, 뭐 이것도 필요 없고, 높이도 필요 없고, 로고는 뭘로 만들래요? 로고도, 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로고는 이렇게 너비 200짜리 이렇게 만들면 되고, 메뉴 1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할라나? 네, 이렇게 플렉스도 필요 없고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다음에 자, 메뉴 1에 관련된 거는 싹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갭을 좀 줘야 돼요. 갭 갭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너무 붙어 있잖아요. 이 로고랑 이게 너무 붙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 갭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네, 이렇게 여백이 생기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 내용이 좀 뒤집어 보이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일단 여기는. 나중에는 여러분, 나중에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차피 여기를 바꿀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바꿀 거니까. 카피라이트라고 안 쓸게요. 다음에 나머지 코딩 해보겠습니다. 메뉴 1 밑에 있는 UL에다가 일단 보더를 칠해볼게요. 이 녀석이죠? 네. 여기 안에 있는 UL은 있을 거예요. UL은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레드로 해볼게요. 얘네들인데 얘네들은 높이를 빵, 오버플로우 히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여기 안에 있는 ULLIA는 디스플레이가 블러. 패딩 위아래 10픽셀 좌우는 필요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호버했을 때 네,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이렇게 좀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네. LI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그 밑에 있는 녀석은 높이가 한 100픽셀 정도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요게 트랜지션에 의해서 높이 0.3초 정도 이렇게. 근데 100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돼야 돼요? 150, 160. 이거는 맞추면 돼요. 이거는 190. 너무 갔죠? 100.
정도? 이렇게. 다음에 요 녀석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이렇게 점층적으로 주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DF라고 하면 여기 AF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만 하고 전체적으로 볼드 한번 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이렇게. 그래서 뭐가 1차인지 2차인지 다 드러나게. 자, 됐네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도 여기 위아래를 좀 띄우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다가 여러분 마진탑 줘도 되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볼게요. 클래스 한 다음에 플렉스 콜 하고서 갭을 30픽셀 주면은, 요거랑 요거 사이가 갭이 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갭. 요 저스트가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색깔이 느낌 오시죠? 이렇게 보더를 넣을까? 네,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네.
잠깐만요. 네, 요것도 안 했네요, 제가. 저장하고 요거 해야죠, 요거. 0일 때 여러분 이거 비저빌리티 히든 꼭 줘야 됩니다. 여기다 비저빌리티를 두시고 그래야 탭이 돼요. 이렇게 탭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만요. 이번에 메뉴 자 이거는 팁인데 요거 탭 있잖아요. 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탭을 한 다음에 여기 탭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여기 딱 펼쳐져야 돼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네. 이거는 사실 뭐 딱히 이렇게 안 한다고 떨어지진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여기다가 이것만 주시면 돼요, 여러분. 아, 이건 아니구나. 방금 얘기는, 네, 패스할게요. 지금 구조에서는 그게 잘안 되는군요. 근데, 네. 딱히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 탭을 했을 때, 얘가 펼쳐지게 해라.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네,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네. 아무튼 요것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되게 유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의 너비를 아무리 줄여도 요거는 깨지지 않고 잘 나오죠. 됐어요.